본인은 뭐 기술로 먹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뭐 기술을 먹고 산다고 해서 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연장 들고 다녀야 되는데 직업이 뭐 그쪽이 맞습니까? 연장을 쓰는 직업? 공급자로요.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운영하는 거죠? 예. 그래도 먹고 살 만은 하시네요. 여자 있어요? 여자 있냐고. 예, 있습니다. 저는 본처 말고 애인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쵸? 본처가 고생도 많이 했구만. 본인 옆에서. 착해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냐 남자냐 할 정도로 본인 옆에서 허드렛 일을 좀 많이 했어. 맞아요. 예. 왜냐면 본인은 본인 혼자서 이렇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사주거든. 옆에서 그래서 처복이 있어서 먹고 살았다 해요. 본인은 기술을 갖고 일을 하고 이렇게 번창해 왔지만 그 옆에서 여자가 얌전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같이 기름이라도 묻혔어. 맞아요? 예. 근데 그런 본처를 놔두고 지금 바람이 났다. 물론 조강지처를 버리고 잘 되신 분들도 있는데 당신은 조강지처 버리면 망해. 지금 뭐 갈등 때리죠. 갈아타려고. 이혼? 당신은 이혼하면 망해. 와이프가 지금까지 이런 건뭐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지금 옆에 본인 옆에서 진짜 손대게 발대게 고생한 거 그렇게 비춰요. 여자가 남자가 공업 산다고 기름 묻히는 여자 그러고 있을걸? 그런 생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살았다고 해서 그런 여자를 버렸다고 해서 본인이 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은 처복으로 살았어. 본인은 앉아서 그냥 머리 썼으면 여자가 옆에서 몸으로 띄워줬다고. 하다못해 여자가 아마 손재주도 있을 거예요. 본처가. 맞아요? 예, 본인 옆에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남자가 하는 일을 갖다 그렇게 해나가겠어. 근데 당신은 와이프랑 헤어지면 다그 난리 이후에 끝이야. 그래서 지금 만나는 내연녀도 제가 봤을 때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 보이진 않아요. 맞아요? 응? 오래 만났어요? 7년 자, 그냥 찍어 얘기할게요. 화력이죠? 거기서 만났죠? 지금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이거는 솔직히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저걸 보러 오신 것 같은데 구독 신청하셔가지고 전볼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점쟁이가 아니라 누가 들어도 그냥 당신을 아는 주변에 들어도 당신 조강지처 버리면 당신 망한다는 건 점쟁이가 아니어도 알 거예요. 당신 스스로도 알수 있는데 왜못 끊어요? 마음이 많이 줬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거는 그냥 점사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뭐, 옆에서 내 여자가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아.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어. 그 배신을 하고도, 그죠? 욕을 먹더라도. 근데 당신은 처복으로 살았어요. 당신 스스로가 더잘알것 같은데. 막말로 내 차가 옆에서 내가 고치는 차에 기름도 같이 고쳐줬어. 지금 뭐 공업사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 돌아간다고 봐오진 않지만 먹고는 산다고 나와. 예? 무슨 말인지 아시? 예, 그쵸?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와이프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삐치는데 왜냐면 그 사람은 먹고 놀라는 사주가 없어, 당신 와이프는. 그리고 당신 와이프는 당신 옆에 있으면 항상 고생이야. 왜? 당신은 와이프 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덕을 주느라고 와이프는 옆에서 고생을 하고 사는데 이제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예. 그런 생각 한다고 하는 것은 죄 받아요. 죄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당신 와이프 덕으로 살았어. 와이프 복으로 살았다고. 아, 저를 보셔도 돼요. 네. 근데 그 복을 찾는 거야. 그럼 복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망하죠? 나쁘다, 뭐하다, 바람이 났다, 이거를 떠나서 복을 찾으면 망합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누가 들어도 너 와이프랑 헤어지면 너네 와이프 같은 사람 어딨냐고 뻔한 소리 들었을 거야. 주변한테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말 듣고
잘 생각하세요. 일단 뭐 이렇게 점을 이렇게 길게 봐줄 것 같은 점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 와이프랑 헤어지면 그냥 그날도 다 망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둥이 사라졌어. 기둥이 무너지는데 내가 어떻게 버텨? 그래서 생각 잘하세요. 아셨죠? 그냥 문제가 그냥 그거라면은 생각을 잘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세요. 아셨죠? 제가 저는 이렇게 좀 짧게 본 적은 별로 없는데 그냥 할 얘기는 딱 그거예요. 왜냐 삶이 이렇게 와이프 덕으로 살아가는데 그 덕을 내가 차겠다라고 나왔던 점사란 말이에요. 망신을 떠나서 내가 망하는 길이요. 그냥 고생했으면 그냥 다시 한번 돌아서 잘 살아보세요. 아직 들킨 것 같진 않은데. 아셨죠? 괜히 일 내지 마세요. 아셨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예.